이건 이렇게 큰 동그라미를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진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이론을 아주 단단한 토마스 쿤의 아이디어를 빌렸을 때 패러다임 수준의 이론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정보들이 축적돼 있고, 공부하면 할수록 다윈이 옳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진화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들은 야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실험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DNA의 구조 때문에, RNA의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변이,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옳은 것을 증명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진화 이론 외에 어떠한 경쟁 이론도 지구 생물의 다양성을 지금처럼 잘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아주 방대한 생명과 생명 진화 현상을 다루는 진화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카우스 강연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진화생물학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종의 분화라는 부분을 아직은 실험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라고 다윈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저 자신이 문화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뭐 규범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선호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를 이야기할 때 진화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생명의 기원, 생명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의 진화가 어떻게 유전적 레벨에서의 진화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잘 규명해낼 수 있을지는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자연선택에 의해서 생물이 진화를 할 수 있다는 원동력은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 그런 것들은 아직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저는 답이 세모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지식이 진화론을 뒷받침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에 의해서 100% 진화가 완전히 밝혀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저는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진화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 해석한 것이 찰스 다윈 이었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보다도 그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나오거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진화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메커니즘이 사회에서도 지금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날로지로 이제 진화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학문이잖아요. 증거가 계속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죠. 증거들은 뭐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혹은 뭐 소문이 퍼져나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평판이 쭉 퍼져나가는 가운데서 그런 진화적인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 뭐 그러한 식의 문화적인 증거들은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도 지금 정체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화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도 계속 오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